원래 저거 말고 이쁜 소리라는 건반이 있어요 했는데 그게 아까 보니까 리허설하는데 갑자기 아답터가 나왔더라고요. 저 앨범 아답터인데 아답터가 나와서 이 지금 나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앨범 한 곡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약간 아. 저희가 원래 기획을 했던 거는 이런 분위기일 줄 잘 몰랐어서 되게 진짜 그냥 수빈이 떠나보내니까 다 슬퍼하실 줄 알았거든요. 나 이거 계속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즐기는 분위기라서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막 울고 그런 거 집에 가서 그냥 울진 않아. 아무도 나 혼자 집에 가서 울게. 아 근데 저희가 그 그냥 중간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토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아 원래는 그 이 코너 제목을 박진규의 쇼쇼쇼 근데 그게 되게 안 하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뭐 일단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되게 소통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있잖아요. 그 다 SNS 하시잖아요. 네. 그걸로 그 저희 밴드 스페이스 파파 계정 아시죠? 트위터. 네. 그걸로 뭐 그냥 하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 궁금했던 거나 뭐 개인 질문이어도 상관없고 다 같이 뭐 해도 되고 그거를 네? 아 예. 네. 스페이스 파파 계정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네. 아 저 말고도 네, 그냥 저희한테 궁금하셨던 거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일단 다 보내주세요. 요 네. 보내주시고 그 오늘 계속 프레젝트랑 시저랑 리플렉스랑 맨이랑 그런 얘기는 맨 끝으로 하죠. 아니 그냥 하고 싶어. 그리고 피디 형이랑 엔지니어 형이랑 여기 어쨌든 지금 다 보내주세요. 여기 저기 빨대도 형이랑 다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한 잔만 근데 하나도 안 온다. 요새 열차 안타 켈틱스타. 아 지금 첫 질문이 왔어요. 그 뭐라고 했어요? 그 박수민 오빠는 꼭 셔츠를 꼭 바지 안에 넣어야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러면 지금 빼겠습니다. 저 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해결. 재배후에 지금 아직 안 돼요. 저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제가 드럼을 정말 걸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안 되겠어요. 아직 그게 숨어져 있어요. 나의 그. 군대 갔다 온다고 뭔가 돼 있을 것 같지. 안 돼도 군대는 벗을게요. 지금 뭐. 아, 근데 이게 수빈이한테만 한 게 아닌데 왜 계속 수빈이 얘기만 하는 거야? 아, 근데 이거 괜찮다. 승민 오빠 왜 자꾸 웃어요, 설레게. 하지 마요. 잘가는 사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아 규현이 형이구나. 갑자기 왜 못생겼어요 이러는 거야? 불통났네 못생긴 거. 너 수빈이? 아 불통났네. 지금 누가 누구 보고 그런 거지? 일단 그 수빈이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일단 그거 물어볼게. 오타가 좀 났는데 박수반에게 공연 전에 가는 화장실이랑 아 저에게 그 필수 요소죠. 저 화장실 자주 가니까 네 저가 되게 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 많이 드시고 화장실 자주 가세요. 아 근데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궁금할 것 같긴 한데 그거 있어 여기 수빈 씨 군대에 가서 제일 생각날 것 같은 멤버는? 그거는 없어. 네가 멤버냐? 믿고 싶어? 아 그거는 이제 아직 안 가서 모를 것 같거든요. 예상. 가면은 이제 저가 그러니까 예상 수빈아
저는 정신 똑바로 차려. 아, 근데 저는 다 사랑해요. 뭐, 누가 하나. 맞아요. 누가 하나 뽑을 수 없고, 저 지금 그거 질문하면 눈물 날 것 같으니까. 멀쩡하네. 그 질문은 나중에. 아, 이거 그것도 있어요. 진규 오빠 피부 관리 어떻게 하는지.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래, 형 그리셨죠? 가져가더라. 나 비슷해. 다음에 한못 먹은 한 3-4년 정도 갈까요? 아, 근데 야, 트위터 경찰대 이런 거 없냐? 왜, 조규현이라는 사람은 왜 계속, 왜 똥개예요? 왜 똥개가 그래, 말이야? 찾아내야겠다. 왜 똥개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못생긴 사람 찾아내. 아,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서 보내고 뭘 숨어서? 저기. 아씨 죄송하네요. 아, 그것도 있다. 저기 그 뒤에 여기 고생해 주시는 그 엔지니어분 있어요. 지열 오빠. 지열 형이라고. 지열 형이 순수 보내주셨는데 수빈아 고생했어. 근데 왜 건반으로 돼 있어? 그때 근데 아, 이거는 네 되게 슬픈 사연이 있으니까. 아, 슬프진 않아. 아니 그래. 슬프진 않아. 아니 근데 약간 그래. 나도 슬펐어. 빨리 너가 해줘, 얘기. 아, 근데 은호 얘기가 없었으니까. 이은호 눈썹 어디 갔어요? 아, 진짜 어디 갔어? 눈썹 관리는 어떻게? 마이크 줘야 돼. 아, 마이크 줘. 눈썹 관리 어때요? 근데 이것도 같이 대답해줘. 은호군 가슴 사이즈. 뭐 물어봐요. 딱 봐도 10컵인데. 10컵이면 신나지? 어쨌든 그 두어 두개 같이 얘기해줘. 뭔데? 가슴 사이즈.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뭔데? 훨씬 커요. 가슴 사이즈. 나보다? 비슷한 걸로 생각해. 네, 눈썹은 타고 나야 되고요. 가슴도 타고 나야 돼요. 야, 타고난 가슴이네. 좋다. 어쨌든 뭐 궁금한 게 끝났나요? 뭐 승민 씨 잘 생겼어요. 뭐 승민 씨 뭐 왜 이렇게 오늘 멋있죠? 그런 얘기 다 뺐어요 제가. 없다고요? 사실 몇 개 없어. 어쨌든 네 이번 아 그거 아 이거 괜찮다. 이번 앨범 중에 어떤 곡을 제일 좋아해요? 그거 괜찮다. 이거 각자 다 다를 거 아니야. 저는 투 바람 더 문라이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 투 바람 더 문라이트. 형은 뭘? 나는 다이어트 걸로. 아 그래? 너는? 휴먼? 그럼 다 신스럽게. 아 저는 다 좋아해요. 엄지손가락은 신으로. 끝났다. 가운데 손가락은요? 저 어디 끼어요? 이런 거 하나 저 어디 끼어요? 근데요? 이거 동시대에 돼 있어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신나는 곡들을 할게요. 즐겁게 같이 놀아주실 거죠? 있어요. 야, 나... 밖에 재우잖아요. 나가서 놀기도 그렇고. 아, 그 뒤풀이 참가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별거 아닌데 막 음식을 좀 준비하긴 했어요. 해봤어요. 그 술은 뭐 드시고 싶은 대로 사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내일 월요일인 거 아시죠? 당신들 갑자기 있잖아요. 미래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는 프리버드잖아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술이 맛있는 프리버드죠. 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네. 네. 네, 출근도 걱정하세요. 류맨이저의 특채 술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마음껏 드시고 즐겁게 지내세요. 다들 수빈이 잘하고 감사해요 진짜. 뭐 건강하게 다녀와서 또 할게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2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2년은. 엄청 기가 가서 엄청 기가 가서 미용에 미치겠어. 한 번만 보면서